자, 여기 이렇게 각기 다른 네 대의 컨버터블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색깔도 다 다르지만 디자인들도 전부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뽐내고 있어요. 100마력대 마츠다 MX-5, 200마력대의 미니 JCW 컨버터블, 300마력대의 BMW G4 M40i, 마지막으로 400마력대의 박스터 GTS 4.0 자연흡기 모델까지 모아봤습니다. 어느 컨버터블이 가장 우리에게 즐거움을 많이 주는지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흡기 엔진의 부활이죠. 718 박스터 GTS 4.0 모델입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앉았을 때 이 플로어의 높이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네 대 중에서 가장 낮은 힙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A필러는 꽤나 가깝게 앉아있어서 손을 조금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게 되죠. 아니, 엔진이 어디 갔죠? 네, 당연히 앞쪽에는 엔진이 존재하지 않고요. 다른 포르쉐 스포츠카들처럼 깊이가 아주 푹 들어가고 있는 러기지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차량의 엔진은 운전석의 뒤쪽 이 사이드 포트를 통해서 냉각 공기를 빨아들이는 미드십 특유의 디자인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뒤쪽을 열어봐도 사실 엔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시 하나의 또 다른 트렁크가 나와 있죠. 이런 구조가 가능했던 건 바로 수평대항 6기통 엔진. 실제로 엔진이 높이가 굉장히 낮고 옆쪽으로 실린더들이 서로 좌우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납작한 박스 형태로 엔진룸에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박스 형태 위로 실제로 이 로드스터의 탑이 접혔을 때 저 컨버터블 탑이 수납되는 그 위치까지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엔진룸이 낮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효율적인 그리고 실용적인 화물 공간을 보유하면서 최적의 무게 배분, 네, 그리고 수평대항 6기통 엔진 특유의 아주 그 낮은 무게중심의 어떤 느낌을 잘 전달해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포르쉐 스포츠카들도 이제 다 터보로 돌아섰다라고 실망하는 그때 축복처럼 자연흡기 엔진 버전의 박스터 GTS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지붕을 열고 타면 진짜 이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아주 깨끗한 파워트레인의 사운드를 들 수가 있는데요. 좀 아쉬운 건 배기음보다는 엔진음이 훨씬 더 크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자연흡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뒤쪽에는 특별한 가글링도 없고요. 뭔가 많은 분들이 배기로만 이 차를 선택했다면 애프터마켓 머플러 쪽에다가 관심을 많이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엔진 소리 자체는 굉장히 깨끗하고 예쁘게 들립니다. 특히 이 4.0 엔진은 4000rpm을 기점으로 엔진의 구동 소리가 한번 크게 점프하면서 실내로 유입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3000에서 4000을 넘어갈 때, 네, 이때 뭔가 옹 하면서 약간 중음역대의 사운드가 굵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회전한계는 7800rpm입니다 그리고 아주 플랫하게 고회전 구간에서의 토크를 만들어내죠. 이 루프의 구조도 굉장히 단순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대부터도 거의 동급에서 가장 빠르게 탑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작동 시간을 자랑을 하기는 했었죠. 포르쉐는 언제나 718이 911의 하극상을 펼쳐지지 않도록 항상 정교하게 차를 매만집니다. 바꿔 표현하면 정교하게 디튠을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이 718 셰시가 주는 완성도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이 셰시를 기반으로 911에 들어가는 동일한 엔진을 얻는다면 아마 911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말 거예요. 와, 자세조 장치를 다 끈 상태에서 완전히 풀스로틀을 하면서 코너를 탈출해봐도 이 웬만해서는 파워 오버스티어의 영역으로 잘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은 그 폭의 타이어를 가지고 아주 끈끈하게 접지력을 만들어내죠. 실제로 엔진이 중앙 부분에 있기 때문에 코너를 도는 중간중간에도 앞바퀴와 뒷바퀴는 미세하게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꽉 찍어 누르고 도는 그러한 느낌은 아닙니다. 엔진을 피벗축으로 에서 앞뒤 바퀴들이 살랑살랑 흔들거리는 그러한 느낌들이 더 강한데 그 흔들거리는 느낌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유연성과 이 도로에 대한 대응력을 주기 때문에 급격하게 그립이 빠지는
그립을 넘어가는 어떤 그런 위험한 상황에 쉽게 빠지지 않게끔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와인딩 로드에서 텐션을 높여야지만 재밌는 차가 있고요. 텐션을 굳이 높이지 않아도 그 하나하나의 코너를 지나는 것 그 경험 자체가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박스터 GTS는 후자에 속하는 차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타다 보면 자꾸만 한 개 도전해보고 싶은 그러한 페이스로 올라가게 되고요. 또 어떤 때는 차분하게 페이스를 낮추고 주변의 경치를 여유롭게 즐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들게 하는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자, BMW의 Z4 모델입니다. 롱 노즐 숏 데크 디자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석에 앉았을 때에 저의 엉덩이는 거의 뒷바퀴에 바로 앞에 와서 앉을 정도로 굉장히 멀찌감치 물러나서 앉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게 되죠. 하지만 엉덩이가 뒷타이어 굉장히 가깝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뒷타이어의 이 슬라이드, 그립과 슬라이드 영역에서의 움직임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빠르게 드라이버가 캐치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드리프트 컨트롤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조향축이 앞쪽에 멀리 물러나 있기 때문에 뭔가 일반적인 자동차와는 이 선회력의 느낌이 살짝 다르다라는 거, 약간의 주행 감각을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렬 6기통을 세로 배치 형태로 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후드 면적이 보이시나요? 측면부까지 거의 클램쉘처럼 감싸안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면적이 어마어마하지만 실제로 이 면적 중에서 엔진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앞쪽 부분은 사실상 냉각용 그리고 또 추돌시의 에너지 흡수 구조 형태로 노즈까지를 아주 여유 있는 형태로 잡아뺀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상과는 다르게 프론트 미드십 방식은 아닙니다. 지금 정확히 1, 2, 3번 실린더 그리고 4번 실린더, 3번과 4번 실린더 사이에 전륜의 서스펜션, 이 마운트 가 지나가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번 타자는 BMW의 G4 M40i 모델입니다. Z 로드스터 시리즈는 생각보다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80년대 말에 G1이라고 하는 굉장히 컴팩트하고 지금의 미아타 정도 크기였을까요? 그 이후에 G4, G3 시리즈들이 정말 경량 로드스터의 퓨어 스포츠를 추구하는 모델들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뭔가 차들이 다 퓨어 쪽보다는 약간 GT 계열의 그러한 캐릭터들을 더 많이 보여주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G4만 해도 차의 길이가 꽤 짧은 편이었었고 윤거대 휠베이스의 비율이 거의 직사각형보다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차였습니다. 그래서 회두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만 생각보다는 너무 날카로워서 난이도적인 면에서는 쉽지는 않은 차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퓨어 스포츠에는 꽤나 맞닿아 있는 그런 모델이었죠. 오늘날의 G4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덩치가 커졌고 무게도 1400 후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이 몸놀림이 육중해졌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자한테 이 방향의 모멘트가 급격하게 꺾이는 그러한 현상들은 잘 보여주지 않아요. 그 대신 막강해진 이 내 타이어의 기계적인 그립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보다는 그립 주행을 더 잘 해나가게 됩니다. 퓨어 스포츠보다 GT의 감각에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속도대가 올라가도 뭔가 그 운전자의 심박수가 쉽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속도계의 바늘을 올려냅니다. 힘을 쥐어짜내는 그러한 기색도 전혀 없어요. 300마력대라고는 해도 거의 400마력에 근접한 300마력 후반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차는 오늘 모인 차량 중에서 가장 최대 토크가 높고 강력한 차량입니다. 너무나도 풍족한 이 토크 감각, 굳이 2단이나 3단을 쓰지 않고 4단 기어에다가 놓고 부드럽게 페이스를 올릴 때에도 힘이 아쉽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이렇게 부드럽게 밀어줄 때에는 영락없는 GT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차에게 장난을 걸어주면 또 그 장난을 굉장히 개구쟁이처럼 받아줍니다. 지티다운
그런 어떤 성격들은 많이 강화가 됐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뭔가 그 포장을 벗겨내고 속에 있는 날것의 캐릭터들이 여전히 꿈틀거리는 그런 자동차가 바로 이 지포 M40i가 되겠네요. 배기 플랩을 조정할 수 있는 스위치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놨을 때에는 뒤쪽에서 약간의 후저금 소리가 팡팡팡 터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4000 정도에서 가속 페달을 떼게 되면 볼륨은 크지는 않지만 뭔가 이게 귀가 아니라 몸으로 들을 수 있는 어떤 진동이 느껴져요. 자, 이 운전석에서 바라보는 이 시야, 사실 뭔가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이 앞쪽에 A필러와 위아래가 생각보다 좁은 이 전면 윈드실드 때문에 요만한 창을 통해서 밖을 이렇게 빠꼼히 내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앞쪽으로 정말 길게 뻗어나간 이 본네트 때문에 더 이 좁은 유리창과 또 아래쪽에 이 본넷이 막고 있는 부분들까지 해서 아주 딱 네모난 어떤 창을 통해서 전방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미니 JCW 컨버터블. JCW 컨버터블 모델은 오늘 모인 네 대 중에서 사실 정통 로드스터가 아닌 해치백 기반으로 이 지붕 부분을 삭제한 형태의 4인승 컨버터블 형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이 시팅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노멀 미니에 정말 그 휠베이스 센터 부분에 앉는 그런 느낌들은 그대로 잘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차가 전장이 그렇게 길지 않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뒤쪽에 루프를 접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2열에 탑승객들을 앉힐 수 있는 이런 공간들에 대한 희생을 거의 하지 않고 이 최대한의 패키징을 잘 활용했다라는 점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차에 앉게 되면 가장 큰 차이점은 굉장히 높게 앉는다라는 거죠. 다른 세대의 차량들이 정통 스포츠카 로드스터를 추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 미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상용 자동차의 어떤 플랫폼의 느낌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일단 후드를 열어놓으면 이렇게 크게 이 헤드램프에 구멍이 남아있고 여기 이렇게 라이트가 남겨져 있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귀엽기도 하죠. 유일하게 오늘 4대 중에 가로 배치 방식, 그리고 앞쪽으로 매달려 있는 형태의 엔진 배치를 가지고 있는 4기통의 터보 차죠.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는 8단 자동 변속기 스텝트로닉 방식인데 실제로 주행 중에 이 매뉴얼 변속했을 때 반응이 그래도 꽤나 빠른 편이었고요. 별도의 기계적인 LSD가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코너 탈출 시에 가속 페달에 대한 반응에서 안쪽 바퀴에 트랙션 로스가 없다라는 것도 좀 신기한 부분이에요. 사실 기계적으로는 뭔가 특별한 게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실제 주행 감각에서는 만족도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구성입니다. 마력대를 대표하고 있는 미니 컨버터블 JCW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해치백을 기반으로 차대 일부를 잘라내서 만든 컨버터블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은 이 A필러와 윈드실드 주변에 잘린 모양이나 시야의 처리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많다라는 건데 미니는 애초부터 이 컨버터블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 해치백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라내기 전부터 이미 모양이 이렇게 지붕을 걷어냈을 때의 어떤 개방감, 시야, 위쪽으로 터지는 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면적이 기존의 A필러 각도 덕분에 아주 시원스럽게 풀려 있습니다. 이 오픈 컨버터블로 만들려고 개발을 하고 그리고 해치백을 만들었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시원한 시야를 갖게 되죠. 컨버터블을 처음 타보시는 분들, 열고 타기가 좀 쑥스럽다 하시는 이런 분들, 이 미니의 컨버터블 톱 방식이 아주 딱 안성맞춤이에요. 이 차는 다른 컨버터블은 할 수 없는 썬루프가 달려있는 것 같은 하드톱의 개방감도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이 오픈에어링이 더 적용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루프를 완전히 뒤로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죠. 게다가 오늘 모인 차 중에 유일하게 뒷자리가 있는 2+2 구성의 4개의 4시터 구성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나오는 사실 그 덩치가 더 큰 형님뻘되는 1400마력대의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이 차의 무게가 이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1400kg대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차가 4m도 안 되는 아주 컴팩트한 차체 크기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차체 감성 보강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어떤 무게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해치백 모델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의 이 조작에 따라서 걸륜구동이지만 굉장히 그 꼬리를 오버스케어 성향으로 조리하는 게 어느 정도 좀 가능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뒤쪽에 차체 각형이 조금 낮아져 있는 이런 JCW 컨버터블에서는 약간 스칸디나비안 기술을 써봐도 꼬리가 활발하게 미끄러지기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뉴트럴 성향으로 따라옵니다. 차를 흔들어도 자세 장치가 지금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균형을 잃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워낙 앞머리가 빨리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뒤쪽의 타이어가 그립을 놓치고 싹 말려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자, 이 엔진은요, 오늘 모인 네 대의 차량들 중에서 최고 출력이 가장 높은 것도 아니고 토크가 가장 센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최대한 토크를 발휘할 수 있는 RPM의 회전 영역은 가장 넓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회전수를 막 쥐어짜서 높이지 않아도 이 미니는 중속에서의 펀치력, 그리고 3000에서 5000으로 이 밀어 올릴 때의 컬컬한 배기음. 자, 크기는 작지만 이 차가 내는 소리는 꽤나 아깔지거든요. 진짜 작지만 아주 매콤한 고추의 맛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수입돼서 판매되고 있는 차는 아니지만 운전을 좀 즐기는 분들에게는 아마 많은 그 현실적인 드림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츠다의 MX-5 로드스터 혹은 미아타라고 불리우는 이 모델입니다. 네, 이게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들은 다 다르기는 한데요. 초경량 로드스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통을 1세대부터 지금 4세대까지 단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그 컨셉을 잘 유지하고 있는 일본 출신의 대표 로드스터라고 할 수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로드스터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차는 정말 길이가 짧아요. 전장이 4m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컴팩트한 사이즈고요. 앞뒤 휠 베이스의 딱 중앙 부분에 운전자를 앉히는 FR 레이아웃에서는 좀 흔하지 않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 운전자가 여기에 앉았을 때 비로소 전후 무게 배분이 50대 50으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드라이빙 포지션을 갖췄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 진짜 이 무게라는 가치에 너무 진심인 거 아닌가요? 실내는 굉장히 오붓합니다. 아주 타이트한 어떤 느낌들이 있고 약간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뭔가 여유로움이나 고급스러움보다는 정말 그 스포츠 선수에 충실한 네, 그러한 어떤 레이아웃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오늘 나온 네 대 중에서 유일하게 클러치 페달이 있고 수동 6단 기어가 달려있는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MX-5의 엔진룸입니다. 사실 이 차는 아주 작다고 결코 무시하면 안 되는 차량입니다. 이 엔진룸 내부를 보시게 되면 종치 배열되어 있는 4기통, 직렬 4기통의 엔진이 정확하게 이 앞쪽에 있는 서스펜션 스트럿 타워의 뒤쪽으로 걸려있는 프론트 미드십 방식입니다. 게다가 이 서스펜션 마운팅이 안쪽으로 들어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륜에 더블 위시본이 적용되어 있는 진짜 달리기에 진심인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는 알찬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나온 모델 중에서 가장 작은 주인공입니다. MX-5 혹은 미아타라고 불리우는 이 경량 2시터의 로드스터는 경량이라는 그 가치에 아주 진심이었습니다.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 4세대를 거쳐 지금 이 ND 모델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파워로 승부를 걸었던 적은 없었어요. 오로지 경량. 1030, 1톤에서 딱 30kg이 더해집니다. 거기에 완벽한 무게 배분에 대한 집념. 네, 이것이 MX-5를 가장 많이 팔린 컴팩트 로드스터로 만들어졌고 시대를 뛰어넘어서도 꾸준히 엄청난 밴드를 확보하고 있는 인기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MX-5에 처음 올라타면 일단 시야 부분에서 앞서 탔던 차들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는 앞유리에 굉장히 제가 가깝게 다가가고 또 앞유리에서 앞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본네트의 길이도 꽤 짧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유리창 안으로 쏙 들어와서 이 주변 시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굉장히 탁 열려있는 것 같아요. 뭔가 A 필러에서 시야가 특별히 방해받는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러한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쪽에 이 벨트라인도 제 턱보다 더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봤을 때 뭐 시트나 이 뒤쪽에 있는 격벽에 의해서 막혀지는 어떤 공간도 굉장히 좀 적은 편이고요. 심지어 고개만 조금 위로 올리면 이 위쪽에 있는 바 너머로도 전방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그 정도의 탁 트여져 있는 개방감을 선사해 줍니다. 그리고 이 MX-5가 좋은 점, 사실 718이나 다른 포르쉐 모델들도 비슷한 디자인이긴 합니다만 이 차는 더더욱 이 앞타이어 위를 지나가고 있는 저 팬더의 그 윙 현상이 도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양쪽에 올라와 있는 그 근육을 기준으로 이 차의 차폭을 가늠하기가, 에이펙스에서 인사이드 라인을 정확하게 과감하게 찔러 넣기가 너무나도 편하네요. 그래서 이 차를 제가 거의 지금 몇 번 얼마 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타자마자 바로 네, 도랑타기를 이렇게 걸 수 있을 정도로 차폭에 대한 어떤 그 확실한 체크가 가능해집니다. 출력, 토크 뭐 하나 숫자적으로 내세울 게 없지만요, 실린더의 압축비는 오늘 모인 4대 중에서 가장 높은 13대 1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리터 4기통의 컴팩트한 엔진을 아주 팽팽한 그 고압축비에 의존해서 184마력이라고 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이 차를 운전할 때는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속도계를 바라보지 않게 돼요. 네, 이 차는 중앙 부분에 RPM과 현재 쓰고 있는 기어 단수에 대한 표시가 나오게 있는데 운전하면서 지금 내가 몇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지? 이게 전혀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어떤 RPM을 쓰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차와 교감하고 있는지, 사실 그냥 이 사실만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앞서 타봤던 다른 이 컨버터블들은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 뭐 어떤 차는 에코 모드도 있고요. 또 스포츠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주행 모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차는 그런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네, 이 MX-5의 차주가 키를 넘겨주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정한 스포츠카는 스포츠 모드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차에 ESP, 자세 제어 장치도 뭐 몇 단계로 몇 초로 눌러서 해제하고 이런 타입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쿡 클릭만 하면 모든 전자장비의 개입이 꺼지게 되어 있어요. 진짜 쿨하지 않나요? 이 차는 서스펜션을 굳이 억지로 단단하게 조여놓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일반 준중형급 세단들의 스프링 레이트랑 그닥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부드럽게 차의 움직임을 풀어줍니다. 네, 이렇게 거의 좋다 각도를 제로에 만들어 놓고 살랑살랑 차와 춤을 추는 이러한 느낌, 이 부분에서의 균형감이 너무 좋아요. 이 정도, 이런 거 스포츠카에서의 출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 차의 모든 거를 담아내는 건 아닙니다. 제가 GT3에서도 이러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GT3는 500마력대 영역에서의 이야기였고요. 지금 이 차는 100마력대 영역이잖아요. 사실 전혀 다른 장르인데 두 스포츠카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이 똑같다라는 점에서 네, 약간 소름이 좀 돋는 것 같아요. MX-5에서는 몇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느냐도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얼마나 기분이 좋느냐, 그리고 얼마나 내가 이 차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느냐. 이게 진짜 교감인 거죠. 자, 이렇게 엔진도 다르고 이 구동 방식도 다 다른 네 가지의 컨버터블을 만나봤습니다. 형태는 다 달랐지만 사실 이 네 대의 컨버터블이 줬던 운전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주는 즐거움은 각각의 고유한 영역들이 확실하게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차는 운전에, 드라이빙에 진심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떤 차는 편안하게 드라이브할 때 더 상쾌한 경험을 위해서 특화되어 있는 모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의 컨버터블 중에 과연 어떤 차를 타고 싶으세요? 어떤 차를 사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